갤럭시 Z 플립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14일 첫 출시된 갤럭시 Z 플립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서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일 삼성전자 싱가포르는 온라인 매장에서 Z 플립이 판매 1시간 만에 전량 매진돼 2차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웹사이트와 북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온라인몰 등에선 재고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현재 갤럭시 Z 플립의 초기 흥행의 모습은 갤럭시 폴드와 닮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Z 플립 판매 행보는 갤럭시 폴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출시 당시 다른 나라에 비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출시일은 한참 늦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지난해 9월 6일 국내에 처음 출시했고 18일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4개국에 출시했습니다. 의외로 미국은 6번째로 밀려나 27일에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엔 출시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Z 플립은 미국도 차별 없이 14일 첫 출시 동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IT 마케팅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새 전략을 Z 플립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갤럭시 폴드는 한 차례 출시를 늦춰서 출시 예정일인 작년 4월보다 5개월 뒤인 작년 9월 국내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4개국에 출시했고 처음 스크린 결함 문제가 제기됐던 미국에서는 뒤늦게 판매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 클램쉘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Z 플립과 같은 클램쉘 형태인 모토로라 레이저는 미국에서 지난 6일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14일 예약 없이 곧바로 판매를 시작한 Z 플립은 모토로라 레이저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소비자와의 대면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Z 플립이 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출해 애플의 심장인 실리콘밸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애플 본사가 위치한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공식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미국이 애플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이 그 심장을 겨냥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출시된 Z 플립은 갤폴드와 달리 화면에 초박형 유리 소재를 적용해 스크래치와 주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Z 플립은 갤폴드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 차별성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은 전작과 비교해 판매 첫날 3배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2월 말까지 제품 수량이 쉽지 않을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갤럭시 Z 플립은 휴대성이 강화돼 젊은 세대와 여성 고객의 구매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